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심야인 정충래입니다. 야, 아니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셔 깜짝 놀랐잖아요, 형님. 집에 들어왔다가 예예 예. 심심해서 예 지금 이종원은 뭐 하고 있지 하고 이제 그 시선사파 딱 켰는데 예 아 역시 많이 떠들고 있구만. 그렇죠. 예. 아 근데 예 난 제목만 봤어요.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 네. 이 제목에 동의를 하는데 네네네 네, 못 봤기 때문에 방송을 예 한번 우리 의원님 못 봤으니까 의원님처럼 저는 그 호남이 유권자가 20만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과거 네. 그 민주당이 조직 선거를 하면서 인구에 비해서 유권자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네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런 사실상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들이 걸러진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율 한 50%로 보고 10만 명 정도가 맥스다. 호남의 진짜 권리당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네네. 사퇴를 하면서 네. 제목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사가 본문에 나왔어요. 본문에 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20만을 모았는데 내가 모은 사람들도 나를 안 찍더라. 그치. 1차 슈퍼위크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나를 찍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같이 그쵸. 네. 네, 그래서 선거인단 권리당원 이분들은 네. 결국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명언을 얘기했잖아요.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모아온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많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기자를 만났는데 네.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 기자한테 계속 전화를 한 분들이 있대요. 정청래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냐. 난 알지. 근데 그건 모른 척 해야 되죠. 그럼요. 저는 이제 완전 중립이기 때문에 그 완전 중립 정청래인데 그래서 그 기자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냐고. 네네. 그럼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어제 그저께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네네. 정청래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래서 뭐라겠냐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네. 계속 모르는 척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중립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니.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부침과 이러저러한 논란과 이러저러한 찬반이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의원님, 내가 광주 그 또 신과의 협조에 의해서 몇 프로 예상 좀 해주시죠. 내일 광주는요. 네.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네. 광주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이기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지만 광주 호남 민중들은 전략적 투표를 한다.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간까지는 아직 시내 게시가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시내 게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투표가 끝나고 나서 네.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대중은 똑똑하다. 지금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는 어느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인가요? 양쪽을 다 향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내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재명 기사님, 이거 광주잖아요. 네. 51.8%, 5.18. 이종원 PD가 지난번에 새날에서 우리 그 콜라보 할 때. 예. 43, 45 얘기할 때 제가 5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좀 꿇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기하자고요. 2차전. 양쪽 지지자들에게 공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쪽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자들과 추미애 지지자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예. 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동 네.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어, 제가 그래갖고 어제 이거 오히려 호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내부 결집 용이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아,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내부 결집 용이 될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큰판 선거에서요. 아, 본인의 그 자본금 있잖아요. 어, 이것이 누구를 공격함으로써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공격당하는 쪽에 오히려 결집 현상과 또 동정심이 또 플러스로 가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 이건 너무하네.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어떤 평범한 일반 유권자인데 네. 우리 권리당이긴 한데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네네네. 지금 이거 저쪽이 공격하는 논리로 공격하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그쪽 검찰 조중동 논리로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 오히려 반발이 네.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반감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절대로요. 네. 이 선거판 특히 이제 이 큰 판 대선 선거는요 공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들키거든요. 네. 근데 대중은 거기에 쓰리 쿠션으로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 내일 6시에 발표하나요? 네, 그 정도 하죠. 저는 내일 1시부터 현장 분위기를 네. 저희가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네. 생방송을 할 거예요. 저희가 텐트 치고 거기서 지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모셔갖고 얘기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제가 1시부터 방송을 할 겁니다. 아니 투표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예요? 아 그래도 우리 시민들 뭐 응원하고 그런 분위기 좀 하면 좋죠 뭐.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크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셔서 네. 어 너무 상대방을 열받게 하거나 아 난 추미애 지지자예요. 왜 자꾸 내가 왜 야, 저는 양쪽 싸움에 밀 아 그러니까 말려들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 그 얄밉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우리는 경선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 목표죠. 본선이 목표죠. 그렇죠. 네. 아,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종원 PD가 그렇게 사람이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도 내일은 좀 연기를 해서라도 예. 네. 많은 분들을 같이 지지하고 형이나 나나 연기 못해 사람들은 아, 그래? 다 알아 민주당 지지한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13,000명이 바본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정치 구단이야. 아 그래요? 아무리 네. 의원님이 그 중립이라 그래도 다 알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내가 아무리 아, 추미애 우리 의원 추미애는 우리가 원안을 풀어주는 거고 다 알아요 이분들. 아니 이제 뭐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들은 완전 중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아 김어준 중립 지키는 것 같은데 저는 엄중 중립입니다. 엄중 중립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네? 사람들이 엄중 중립이라 그러면 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엄청 중립. 어 엄청 중립 엄명 중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중한 청내 중립 엄청 중립. 아, 예 돌려가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시청자들 만삼 안 주무시고 있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어 저는 잘 보내고 있고요. 네네. 하여튼 저한테. 네. 이제쯤 커밍아웃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어, 모든 대선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어, 그리고 완전 공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엄청 중립을 하느라고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의원님, 그러면 정청래의 위력은 단일 후보가 민주당이 됐을 때 내선것같이 뛰는 모습을 진짜 기대해도 될까요? 아, 저는 용도가 아, 어떤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네. 나도 엄청 중립이었다. 네. 엄청 중립이었다. 예. 그렇지만 이 후보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라고 말하려면. 네. 엄청 중립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말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제가 5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벌써 57세가 된 거예요? 하긴 내가 의원님 40대 때 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때 30대였는데 내가 49이구나. 네. 에이. 1965년 음력 4월 18일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양력으로 따지면 1965년 5.18이에요. 제 생일이. 운명적인 생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제가 좀 원래 성격상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네. 엄청 중립을 지키고 있다. 네. 그래야지 단일 대우로 갈 때 정청래의 진짜 빛이 발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70억 인구가 정청래의 공개 지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본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벽에 전화 주셔서. 내일 광주 네, 문자를 보낼 테니까 중간에 한번 연결해 주세요. 누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새벽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이 엄청 중립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진짜 정청래의 위력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정청래만큼 하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자기 선거 같이 뛰시는 분은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누구를 공개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딱 누군가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진짜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정청래의 위력은 그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중립 정청래 선생이었습니다.